안녕하세요. 호유법률사무소의 서경선 사무장입니다. 고수익알바라는 말에 속아서 마약 운반책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마약사건 처벌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마약 조직의 조직원들은 일반인들을 범죄에 연루시켜서 소위 그러니까 요즘 유명한 던지기 방식으로 배달하는 업무를 시키는데 이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마약 구매 방식입니다. 대금 지급도 이제 뭐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지불이 되고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특정 장소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또 다른 약수 장소, 그러니까 주택가에 뭐 가스 검침기나 배수로 같이 숨기기 좋은 장소에 마약을 숨기는 일을 해달라 이런 거를 이제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이제 그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는 일에 비해서 상당 부분 이제 고수익을 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범죄 가담이나 연령대 등 또한 이 점점 요즘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미성년자나 이제 교복임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단속을 피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마약 조직원들이 미성년자를 선호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범죄 가담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하는 사례도 많은데 최근 연루되는 케이스들 보면 상당수가 돈을 벌려다가 마약 범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만약 걸리게 되면 우리가 변호사 비용까지 마약 조직에서 다 물어줄게. 받기로 한 급여 일부를 딱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뭐 걸리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일부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당연한 거겠지만 변호사 비용 주는 경우 거의 못 받고요. 운반책이 수사기관에 딱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던 상선은 연락을 딱 끊어버리고 그냥 잠적해버립니다. 자, 일단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 채 범죄에 연루된 분들 많은데 단순히 나는 투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받고 배달만 해준 건데 처벌 받는다고 해서 가볍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진짜 큰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약은요 직접 투약을 안 하더라도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판매나 운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가담 횟수가 만약에 좀 많아졌다 그럼 오히려 호기심에 이제 한 차례 투약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유통 과정이 가담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자, 마약 운반책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고요. 자, 무슨 물건인지 모르고 배달만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 해도 해당 사실을 우리가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나는 진짜 몰랐어요 라는 식의 주장은 사건 해결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약 운반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감독직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생님은 무조건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마약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사건을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일단 첫째로 경찰 조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언행을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딱 즉각적인 판단 이런 걸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마약 사건은 대부분 구속수사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인이나 가족과의 소통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재벌방지에 대한 이제 약속을 함께 주장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긴급 체포되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도 이제 본인이 아니라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텐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언제 언제까지 나오세요 라는 전화를 받으신 상태라면 일단 조사 일정을 조금 넉넉하게 잡으신 다음에 바로 변호사 선임하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마약 운반책이라도 하더라도 말 그대로 진짜 마약 사건입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정부에서 사실상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고요. 마약 사건 그 특성상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많고요. 마약 운반책 직접 투약 안 했더라도 마약 조직에게 마약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중범죄입니다. 가볍게 보실 사안이 아니니까요. 혹시나 마약 운반책 업무를 수행하셔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이러면 언제든지 저희 호유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